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허리와 엉덩이의 살이 끔찍하게 늘어났습니다.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왕창 쪘다는 뜻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에 가기도 어렵고 밖에서 뛰자니 날은 춥고 완전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제주는 생각보다 많이 춥지 않아서 맘먹고 뛰면 뛸 수 있는데요. 제가 집돌이어서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홈트뿐인데요. 기구를 사면 보통 빨랫대로 변신을 해서 진짜 잘 선택해야 합니다. 고민 끝에 선택한 건 실내 자전거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TV를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구매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내 사이클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거였는데요. 진짜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선택 기준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눈에 계속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좋아야 하고요. 둘째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구매평이 좋아야 하고 가격도 저렴해야죠. 제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운동기구에 투자를 많이 할 텐데요. 워낙 운동 무식자라 돈을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은 엑사이더 실내 자전거입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어우, 겁나 무겁네. 박스만 보면 아주 가볍게 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라 당연히 가볍겠지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무거울 수가. 택배 기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제품을 구매할 때 간과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류의 제품은 완제품이 오는 게 아니라 분해가 돼서 오기 때문에 조립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다리 받침대부터 조립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앞쪽과 뒤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침대만 조립하면 자전거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조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제 위치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막상 조립을 해보면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립 전에 상자를 열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도 않는데요. 설명서도 어찌나 불친절하던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되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조립에 감이 없는 분들은 조립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이 10만원 초반이라 계기판이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계기판이 사이클과 연동이 됩니다. 완전 놀랍죠? 헬스장 사이클처럼 페달을 밟으면 계기판이 작동을 시작하는데요. 이 정도 성능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아주 단순하지만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니터를 보면 버튼이 3개 보이는데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살짝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위치 버튼은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총거리를 제외한 모든 기록이 리셋됩니다. 이 기능은 기록을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모드는 말 그대로 모드를 변경해주는 버튼입니다. 스캔, 시간, 속도, 거리, 칼로리, 총거리 순서대로 계기판의 단위가 변경되는데요. 여기서 스캔은 모든 모드가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모드입니다. 저는 주로 시간을 맞춰서 운동을 하는데요.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 버튼, 이 버튼이 가장 문제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버튼인가 싶습니다.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이 버튼은 운동량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스캔 모드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고요.
다른 모드를 선택한 후에 설정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의 숫자가 한번 깜빡 꺼졌다 켜지는데요. 깜빡임을 확인한 후에 설정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예로 들면 설정 버튼을 눌러서 30까지 올리면 30분 동안 운동을 한다는 뜻이 되고요. 페달을 밟으면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위치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리셋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 설정을 잘못했다면 원위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운동할 때 정말 괜찮은 기능이라서 이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받침대를 보면 이게 참 요즘 제품이다 싶은데요. 운동할 때 핸드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저는 보통 TV를 보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아이패드에 넷플릭스를 켜두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만 죽자고 하면 지겨워서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운동도 즐거워집니다. 운동할 때 강약 조절 장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단계를 올려도 변화가 전혀 없다는 후기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숫자를 올리면 페달이 뻣뻣해지면서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저는 운동 무식자라 5 이상으로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2, 3단계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페달은 소음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야 하는데요. 다행히 이 제품은 페달이 아주 부드럽고 돌아가는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제품치고는 흔들림 없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키가 170 이상인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장이 4단계로 조절이 되긴 하지만 최대로 올려도 이게 별로 높지가 않아서 키가 좀 크다면 상당히 불편하고 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다리가 쭉 펴져야 하는데 애매하게 굽히고 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접이식 자전거의 한계일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좋은 가장 이상적인 키는 165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타기에도 살짝 불편하긴 한데요. 그래도 나름 다리를 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페달에 있는 스트랩도 끼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벨트 형태로 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스트랩을 끼운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길이를 조절하려면 아주 낑낑대면서 스트랩을 빼고 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스트랩을 고정해두면 되지만 가족과 함께 탄다면 이 부분이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안장을 보면 분명 푹신하고 넓은데 희한하게 불편합니다. 20분 정도 타고 있으면 불편함이 느껴지면서 엉덩이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저가 제품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나사를 꽉 조였지만 좌우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안장이면 만족을 해야 하나 싶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운동하기에는 별로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을 정말 빡세게 해보겠다는 분이라면 접이식보다는 사이즈가 큰 더 좋은 제품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제품을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로 판매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 판매를 하게 된다면 디자인 자체가 워낙 깔끔해서 중고 거래도 금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지겠냐. 미친 듯이 해야지. 아유.